TV는 어떻게? 아, 그래서 TV는 네. 11년 전이죠. 네. 11년 전에 아테네 전쟁의 여신이에서 단역으로 나와요. 어? 네. 타임? 네. 거기도 이지아 씨 나오셨죠. 맞아요. 거기서 지아 누나를 처음 보게 된 거죠. 보게 된 거. 아, 같이 연기했어요. 같이 연기라기보다는 그렇죠. 연기죠. 왜냐면은 예. 차승원 선배님이 저한테 미사일 쏴. 그러면 이지아 선배님 노트북에 손대. 미사일 쏴. 노트북에 손대. 지금 방해 전파가 잡히고 있습니다.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노트북에서 손대. 계속해. 움직이지 마. 뭐 하고 있어? 계속 진행해. 아, 그쪽 총만 쏘고 있어요. 네, 총 맞아 죽는 딱 그 한 장면 제가 출연했거든요. 야. 전쟁의 아테네에서. 근데 그때 이거 피 터지는 게 한 벌밖에 없다고. 제발 엔진 내면 안 돼. 얼마나 떨려? 얼마나 떨려? 아, 긴장되잖아. 긴장되잖아. 저 TV 출연인데. 그래서 땅 하는 순간 저희가 이걸 터뜨릴 테니까 이걸 느끼고 쓰러지셔야 돼요. 먼저 쓰러지면 터지는 게 안 보여요. 그래서 저도 막 이거 막 눈치 보고 있다가 빡. 아니 안 그래도 시린이 처음이라 떨리는데.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진짜. 미쳐버리지. 처음 입어보고 처음 달아보는데. 와 이거 진짜 레알 무슨 일이고. 무슨 일이고.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좋았다. 장난 아니지. 예, 장난 아니네. 예. 그때는 지아 누나한테 총 맞고 11년 뒤에 펜초 계속 맞네요. 네, 이지아 씨에게 누나한테 계속 뭔가 맞네. 또 그, 우와. 아, 출연작이 또 그런 인연이 있으셨네. 네, 근데 예. 저희가 그래서 펜트하우스 했을 때 누나한테 물어봤거든요. 누나, 저 11년 전에 저 신인이었을 때 누나가 저 총 쏘아서 죽인 거 기억 안 나세요? 기억해요? 그래서, 아, 기억은 안 나는데, 이제, 아, 그게 너였니? 이 무슨 일이고! 무슨 일이고! 사투리 100불 하면 100 한 번 봐도 된다. 그러니까. 한 번도 사투리를 안 지신다. 네. 아, 열정이 만져져요. 뭐야? 뭐야? 또 누구? Oh no, who is this? 수련 누나다. 심수련? 맞네. 이자씨. Hi. 촬영장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려니까 진짜 부끄럽다. 윤석이는 창의적인 친구예요. 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잘하고 있다. 심수련과 로건리의 러브라인을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라는 얘기가 있어. 사실 야. 막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데 네. 와, 인터뷰 이렇게까지 심수련과 로건리의 이 러브라인이 발전되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은석 씨다. 예. 은석 씨도 러브 씬이 발전되기를 원한다. 뭐 제가 그 제작자는 아니지만 네. 그래도 제 지분은 좀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우리 기대된다? 예. 부럽습니까? 대단하네. 눈빛이 살짝 엄청나네. 장난 아니지. 예. 찍이네 얘. 저도 보통 놈 아닙니다.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안 들린다. 강호동 구단이다. 구호동입니다. 와. 근데...